코트야. 펜가이벤 뒷자리 맞추기. 아 고맙습니다. 어. 내가 또 가성비 내가 또 못 참잖아. 그래서. 그거 한 개만 살라 그러다가 2 플러스 원이어서 내가 두 개 사면서 세 개가 생겼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말씀도 나누고 계셨는데. 네네. 타이밍 안 맞게 인사해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아니, 왜 죄송할 짓을 왜 하시는 거예요 대체? 아니 평장님. 네? 왜 자적자 하시나요? 그런 걸 뭐하러 하죠? 뭐 님이 약간 제 견제의 좀 대상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여성분들한테 뭐 견줄... 직접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세요? 저랑 견줄 그 정도의 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랑 지금? 아니 저는 방장님 위에 깔고 갔는데요. 저는 방장님 저한테 레벨이랑 방장님 저에게 조약돌일 뿐인데요. 방장님은 주차장에 있는 파쇄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발끈하시죠? 발끈은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얼굴 좀 홍당무 되셔가지고 지금 빨개지신 것 같은데. 본인 진정하게. 얼굴이 좀 치커리가 되신 것 같은데요? 본인 얼굴이 비트가 된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본인 얼굴보다 제가 더 우수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 평가방 아닙니까? 목소리 평가방이잖아요. 뭐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아 그러면 모든 어떤 그 수컷적인 매력으로 저랑 승부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너무나도 자신 있죠. 왜냐면 이 보통 방장님 같은 이렇게 인위적인 목소리 하시는 분들 얼굴이 여드름 많이 났더라고요. 뭐 이기적인 어필을 좀 한 적이 없고 전 그냥 사실만 가지고 얘기해서 저도 그동안 왜 그렇게 넘겨 짚으시죠? 전 그동안 저 토크 10년 넘게 했던 그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토크는 20년이 되었어요? 아니요 10년 10년. 아 10년이요? 네네. 참 징하게 오래 하셨네요 진짜. 예예예 예, 예. 토크는 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장님처럼 목소리 까시는 분들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분들 예. 전 아, 방장님 얼굴에 난 여드름 않았는데? 전 방장님 얼굴에 여드름 난 개수도 맞출 수 있고요. 방장님 저 여드름이 저 없어요 미안한데 얼굴에. 예 관자놀이 난 그 뭐 여드름 개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잘 안 나는 피부여서.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외모 배틀 모두 인간 배틀 하실래요? 인간으로서의 배틀? 예. 예. 아 근데 뭐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서로한테 얼굴을 까게 되면 솔직히 얼굴 막 기나맣게 더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저희 얼굴을 저기 제 3자분들한테만 보여주죠. 서로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아, 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방장님 같은 경우는 아,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 토크온 화면이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즉슨 뭐냐면은 지금 당장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 자기 닉네임 쓴 다음에 사진 찍어서 그대로 보정 없이 예 보정 없이 그냥 바로 찰칵 찍은 다음에 올렸어요. 이 기로넷까지 올리는 순간까지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근데 동안. 근데 이제 그 기로넷에 또 올리게 되면 네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3자의 심판하실 분들한테만 확인해 봤고 왜냐면 기로넷에 올리게 되면 어쨌거나 저희 둘한테도 다 보이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뭐 농간지라고 약간 서로 비난밖에 좀 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 일단 목소리만으로 이 방에 네네네. 계신 분들에게 한번 평가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목소리만으로요? 네네네. 근데 저는 원래 전 평가만 하는 사람인데 굳이 뭐 평가는 안 받는데 아 방장님 평가하는 네. 방이었고 방장님은 그 평가의 대상이 아니셨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네. 저를 평가하는 거는 솔직히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하는 것보다 이제 방에 계신 이제 이성분들 네. 사실 말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에 대한 평가는 이성이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판단한다고요? 그럼요. 남자들한테 목소리 좋다고 얘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그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긴 하는데 좀 아. 약간 그래도 좀 객관성이 되게 아, 쫄았나 봐요. 않나요? 아 쫄았네. 쫄. 쫄아쫄으셨군요. 예.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노래하느님 말대로 여성분들한테만 해서 네네. 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 네. 방에 계신 여성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몇 분이시죠? 아 근데 정말 진짜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막 이렇게 목소리가 뭐 좋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예, 꼬랑지가 너무 기네요. 근데 이제 코트님보다는 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저는 약간 이걸 가지고 뭐 경쟁하거나 그러시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저는 하고 사실 토크온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목소리를 들어와 좀 판단을 받아봤으면 해서요. 저는 이제 일단 목소리 평가방 제가 이긴 것 같으니까 아 면상은 뭐 상관없습니다. 면상은 뭐 이긴 걸 하시고요. 저는 목소리만으로 왜냐면 제가 목소리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슨 막 아이디 보니까 뭐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저는 아... 일단 목소리가 제가 지금 네네네. 다이소에서 산 18,000원짜리 마이크거든요. 다이소 마이크 18,000원짜리인데 뭐 다이소에서 지금 다이소에서 만 원짜리 넘는 거 없어요, 거의. 18,000원짜리 다이소 마이크 쓰고 있거든요. 다이소에서 만 원짜리 넘는 거는 엄청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예, 컴퓨터 다이소 가전기기 나눠서 넣은 게 쪽으로 있다고요? 가면요. 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마이크 사고, 제품 이름이 뭐죠, 혹시? 삼성 마이크요. 다이소에서 삼성을. 예, 삼성 헤드셋이요. 삼성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삼성이면은 사실 헤드셋 네, 쪽에서 좋은 건 아니죠. 뭐... 거의 그냥 뭐 오피스 용품? 그러니까 그 주소에다가 다이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삼성이면. 저희가 이렇게 만담을 그만했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방장님이랑 목소리로 좀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방에 여성분이 네네. 혹시 몇 분 계시나요? 여성분 계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방에 한 분 봤는데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한 분 한 분도 색출해야 네. 되네요. 아하, 좀 너무 좀 번거롭네요. 그냥 다 같이 물어봐서 다 같이 투표하죠. 아, 방에 계신 전원으로요? 네,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몇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네. 멘트 하나만 할까요, 저희 여기서? 아, 근데 저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예, 예. 이제, 저희가 무슨 거, 어떤 거, 연기하는 그걸 뭐, 아, 목소리 뭐 대사 평가하는 톤 것도 이런 거요? 아니고, 예. 저희가 뭐 성대모사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만 그죠, 가지고 그죠. 얘기해보자. 네, 아, 그쵸, 좋습니다. 그쵸. 실생활 네. 그런 목소리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연기 평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목소리만 가지고 왜냐면 평가하는 그걸 해버리면은 거니까. 방장님 너무 초라해질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진짜 바로 트랜스포머 변신해 버리거든요. 아, 뭐 그런 뭐 자신감 되게 좋은데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평가 이제 받을 때 이제 선택 못 받으시면 어떤 개망신을 당하시려고 저는 그러시는 있습니다. 거지. 저는 목소리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깼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까지 몇 저는 이제 목소리 평가방만 있으면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일단 제 딕션과 제 목소리 인지적이 않거든요, 방장님처럼. 그럼 제가 좀 발음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제시어 하나 제가 이 방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네네. 이게 좀 잘 되시면 제가 바로 좀 발음을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하십다. 네. 앞실 띄어쓰기 없이 네. 네. 앞실습실, 뒷실습실 정확하죠? 기가 막히죠? 되게 처음 바로 되는 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아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나운서요? 네네네. 어디 방송국인데요? MBC요. MBC 아나운서 맞다고요? 예예. 그래서 모나미 사인펜 입에 물고 5개월 동안 생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모든 발음들은 제가 다 섭렵을 했으나 예, 제 범죄 경력 예. 때문에 딱 바꿔먹었거든요. 예. 알겠어요. 그럼 뭐 평가 받죠? 네네네. 그럼 저 맨 위에 계신 분부터 저희 사이에 껴있는 희희님부터 희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비영신 같은 새끼만. 네. 서브마리님은요?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를. 아, 네, 네. 성동일님은요? 아, 벌스트님이 더 좋네요. 원스트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쓰레기 청각 갖고 계신 분, 네, 꺼주시고요. 양보하면요. 예, 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미안합니다. 막, 예, 언제 이렇게 해서 왜 까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양봉엄님은요? 저는 코타님 목소리가 더 좋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지사고요. 예, 웰시 코끼리님은요? 저 방장님한테 한 표. 네, 나가 뒤지시고요. 자기님은요? 근데 혹시 그 양봉님 혹시. 아, 자기님이 여성분이셨네. 아, 저는 이분 말에 좀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님 어떠세요? 네? 아, 그래서 방장님한테 한 표 드릴게요. 나가 뒤지시고요. 3번. 자, 이 방은 제가 이 방에 대한 평가를 지금 드리자면 처음 아, 역시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 방은 네 방장이 아, 근데, 권한이 근데 진짜로 근데 이 방에 계신 분 솔직히 저 아는 분 아무도 없고 예, 다 방금 들어오신 분이 아니, 갑자기 아니, 이 방은 엄청 제가 봤을 때 그 저기 연대 방이 원래 3명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많이 예, 들어오신 건데 이 방에 그 저기 네네. 유착이 좀 유심히 근데 양봉님은 님 골랐잖아요, 저분이. 예, 양봉님은 그래도 그나마 이 방에서 가장 양봉님은 깨어있으신 혹시... 분이고요. 예, 네, 양봉님. 네네. 양봉님은 코트님 목소리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좋으신데요? 저분 목소리가? 들어보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그 일단은 발음이 좋으시고. 네. 네네. 인위적이지 않잖아요. 아, 역시. 정확하게 깨뜨려보셨어요. 네. 네네. 방장님이 인위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뭐 톤이나 뭐 색 그... 이런 거는 얘기 없고 그냥 뭐 발음이 좋다. 방장님. 아, 그런 걸로 좋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공기만 소리만 그 약간 네네네.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아, 네네. 조금 목소리에서. 제 목소리는 알맹이와. 고작 이 헤드셋 마이크를 어떻게 예. 그걸 알아들으시죠? 아, 저는 느꼈어요. 네, 저는 예. 아, 왜 저분을 비하하려고 자꾸 저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팔이신가요, 혹시? 아, 왜 여기서 갑자기 또 공격하세요? 고대기 온도 왜 올리세요? 돌파는 아, 방장님 고대기 온도 왜 올리세요? 이거는 제가 아, 방장님 돌파리가 아니고 똥파리였던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왜 자꾸 고대기 온도 올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야, 이게 그 목소리 막 왜 톤이나 화났어요? 뭐 음색을 가지고 아, 저분 뭐 그런 내렸네? 아, 진짜. 어, 추접해. 어, 색깔을 추접해.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발음이 좋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방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네네. 많이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네, 방장님 목소리 들으면 누가 뭐 떠올라요? 뭐 바로 없는데... 트위치TV의 예, 우아꾸님이나 지금 뭐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시는 수탁님이나 우아꾸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종합 게임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의 목소리를 좀 빼다 박았다. 그분들 방송 보면서 연습을 아니, 했겠죠. 좋은 거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제 목소리로 네네. 정확하게 이렇게 승부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방장님은 누군가를 떠올리고 연상시키는 예, 그런 목소리고요. 아, 그러면 저는 그 개인적 굉장히 좀, 제가 그러면 네네. 그거는 이제 코트님의 생각이니까 네네. 저를 이제 골라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저를 골랐고 왜 아, 코트님을 네네, 왜 안 네네. 골랐는지. 네네 좋습니다. 예, 작은님 왜 저를 골랐고 코트님을 왜 안 골랐죠? 코트님이 왜 먼저 안 골랐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 이거 그냥 개인의 취향인데요. 그냥 방장이니까 그러니까 방장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니다? 만약에 이 방에서 제가 방장님보다 목소리 좋다고 얘기 들어온 다음에 이 방에서 제가 나가게 되면은 방장님이 자기님한테 야 이 씨발년 하면서 갑자기 예 철퇴 갔다가 자기님 머리 쳐 죽일까봐 예 노래는 그거는 진짜 살해당할까봐 살해 위협 때문에. 진짜. 아니, 오히려 약간 그 그러니까 노래님이 오늘 자기를 안 골라준 사람한테 오히려 쌍욕을 박았잖아요 지금. 아 본인이 욕했으면서 좀 가만히 있었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좀 처음에. 예, 철퇴로 죽임당할까봐 네. 저분이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못했네요. 좀 부끄러워지는 걸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일단은 뭐 방금 뭐 고장 깨기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한테 맞게 방장님 좀 저희가 근데 서로 이렇게 분열한 네. 게 그냥 하남자 같아서 저는 솔직히 방장님 목소리 좋은 거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 안 좋은 거 인정할게요. 하지만 방장님 고추가 작아요. 팩트죠? 예. 내 다음 소추.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니요. 토크온에서 저보다 목소리 좋았던 남자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제가 얼굴이 이래서 그러지 목소리로 따지면은 호감도 1순위예요. 예. 저 지금 이거 인위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도 랄프가 형님 방송할 시간입니다. 벌써 11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랄프야 맞지? 어 맞다 그러잖아요. 예. 저는 바로 예 아, 벌써 11시야? 바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아, 표정 왜 이러냐고. 아, 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나가라고. 개지야, 너 싫다. 어, 갑자기 왜 욕을 하지? 아, 나가라고 니네. 에로님 소리 끌게요. 네. 아, 왜 욕을 아니, 하시죠? 왜 기억... 강태했네, 이 씨발 새끼가. 네, 좋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빨리 강태. 아 왜 강태를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사업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이요? 왜 백수예요? 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예. 무슨 말씀들 하고 계셨나요?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아 들려요. 예예. 예. 뭐 무슨 말씀들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씨 이 발새끼들. 제발 강퇴 좀 해줘라 이런 방은. 예. 아 이런 방 좋아.
이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좋다.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이 방 진짜 뭔가 편견 없고. 예, 네. 그런 선입견 이런 시발년이고 형태의 개새끼. 아, 누가 쪽지 보내냐 혹시? 아, 이 정도 속도면 무조건 쪽지 보내는 것 같은데. 아, 씨발. 아, 갈 방이 없어지겠는데 이 정도면은. 티님, 끝자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들 오신 분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방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끝자락, 이티, 흑인, 민, 이 네 분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강퇴당해야 돼요? 동순이 안녕하세요. 방장님. 방장님? 방장님 지금 머리 아파하거든요. 네. 오초님. 왜? 네. 아, 제 오초 대변인인데. 아니, 방장님. 왜, 왜 강퇴를 해야죠? 아니, 수다 떨고 노는 방에 왜 강퇴를 합니까?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진짜 노라는 코트야?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BJ네. 야. 근데 방장님. 예? BJ네라고 하면서 방금 뭔가 끄트머 BJ네. 보통 BJ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BJ네. 이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야, 노래하는 코트. 아, 가그린 야갈박 싸우시고요. 아, 가그린 소리 끄겠습니다. 예. 목소리 똑같은데. 네, 목소리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데. 신기셨어요. 아니, 발음이. 아, 그래요. 아니, 방장님. 아니, 노래하는. 아니, 무슨 방에서 코트님. 인도 노래 나와. 씨발, 방 왜 이래. 아, 방 관리 좀 해요. 그건 내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못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죠. 미친 아줌마. 방장님, 저희 만나. 목을 먹어요. 아, 내려버리네. 아, 방장님 누구 방에서 이렇게 인도 노래 나와요? 인도 노래가 아니야, 그냥 노래 같은데. 온팡님이네. 온팡님 소리 꺼주세요, 방장님. 방장님? 아, 이거 대답 좀 합시다. 아, 방을 이렇게 짓누르게 할 거면 왜 이래? 아, 왜 이렇게 찡찡거려 노래하는 코트. 나도 근데 말이 많긴 해. 존나 많아. 찡찡거리네. 아우, 맞다고. 맞는 거 같은데 목소리. 아, 씨. 던데 씨발 그거 봐야 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진짜 강태력 개쩌네요. 인사만 했는데 강태하고. 네. 아, 진짜요? 와, 그래서 저 갈 곳 없어 하고 이 방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코트님. 네네. 토크온은 아직 여전히 하시네요? 신우님도 여전히 하시는 것처럼요. 네네, 저는 끊을 수 없죠. 예, 아, 신우님은 토크온이 약간 기생하면서 사는 그런 부류 같고요. 아, 네, 예. 그렇죠. 예, 기생충 새끼네요. 예. 아, 진짜요? 하지만 신우님, 제가 방금 드렸던 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당신이 방장이라고 제가 방금 말했거든요. 아니, 근데 예, 저는 방장한테는 대기자고 강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기생충 네. 새끼 맞고요. 씨발 새끼, 예, 맞고요. 그렇고요. 네. 미안합니다, 방장님. 아, 괜찮습니다. 방장님 너그럽다고 본인 말씀하시니까, 예, 네. 솔직한 팩트를 말씀드렸고요. 예. 왜 괜히 살기 감지해가지고. 아, 왜냐면 방장이라는 그 하나의 그 특수성 하나 때문에 네네. 방을 쥐락펴락하면서 방에서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개 같은 새끼들이 막 방장 잡고 막 꼴값더니까 너무 역겨워서 그렇죠.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람 갑자기 많이 들어와? 근데 코트님 그걸 왜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네. 아, 모르겠어요. 다수에게 받은 피해를 우리 방장님에게 해소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네, 저도 안 그럴게요. 미안합니다. 예. 네. 식사는 하셨나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네. 살이 좀 빠졌네, 그쵸? 예, 아, 저 살이 좀 많이 빠졌고요. 미친 새끼. 예. 예. 아, 미안합니다. 아, 다른 방송에서, 아, 다른, 그러니까 뭔가 좀 자리야 궁 채워놓고 방장님한테 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아이, 기대버리겠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예, 아, 미안합니다. 뜨지겄네. 방장님 사랑해요. 방장님 사랑해요. 신우 전 여친님. 뭐죠? 왜요?
뭐 하시는 거 방금? 당장 악냥 안냥 사랑해요? 아니 그거 못 보셨어요? 그 캐로로의 그거 아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본인 부배 같아요 사랑해요. 아니 부배 같아요 아저씨 사랑해요 네, 몰라요 누가 여기서 캐로로를 보겠어요 찐따 새끼네 그냥 캐로로 근데 개태물 아닙니까? 캐로로가 예전에는 캐로로 하면은 좀 그래도 먹어줬는데 지켜주던... 지금은 뭐 또봇이라든지 예? 이런 애들한테 그냥 개 처벌렸잖아요 그 왜 자기 혼잣말 하실 거면 뭐하러 남의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 맞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캐롤을 어쨌다고요? 아 됐어요 말도 못하면서 아 시공은 아... 근데 확실히 방이 강태에 당해갖고 걸러진 유기물들만 모인 방이라서 그런지 너도잖아요 민님 소리 끊게요 저도 그럼 이제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코트님? 예, 민님 소리 끊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고 요리하기는 힘들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재미없네요. 네. 그 중에 코트님도 포함이신데 괜찮으세요? 어디시고요? 네. 다른 방 가야 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뭔가 주제없는 방은 항상 조용하더라고요. 코트야, 주제가 있어야 돼? 아, 씨발, 그 목소리들이 그냥 바로 짜친다. 뭐야? 뭐가? 야, 코트 오랜만이다. 꺼져, 말 걸지 마세요. 비유신. 비용신 이런 비용신 이런 비용신 새끼를 봤나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와 근데 시력 많이 부럽다 코트야 어줍잖게 말 걸지 마시고요 소리 끕니다 지금부터 저 이 새끼 거울 좀 소리 끄고요 네, 옛날에는 진짜 연애 보는 안경만 거... 소리 끌게요 예, 두 명 소리 꺼놨습니다 더 짓거려 보세요 아 병정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방장님이 없어요. 방 또 저기 유기시킨 방에. 아 이 방 존망방이에요? 예. 하이니스 온다 그랬어요. 걔 존망방 막네. 아 하이님. 야 하이님 안녕하세요. 아니 히읗 이응님. 네.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이게 지금 좀 이런 쓰레기장에도 보석은 있네. 맞죠 맞죠 진짜 이런 쓰레기장에 보석이 있긴 한데 그 보석도 패시브 스킬을 버리진 않았네요 여자들 에휴. 특징 이 방에 여자 없나요? 하면 또 아무도 대답 안 하죠 예. 아 그냥 뭐 하이님이랑 대화하시죠 이 방에 일단은 하이 김소연? 노래하는 코트만 있다 생각하고 예예예 예, 예. 아 하이님 네네 제가 두 번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안경환 저 사람 토크온에서 여자 많이 만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여성 편력 개쩌는 새끼라고요? 제가 끈 새끼요? 안경환? 안경환님! 왜요? 왜 이런 더러운 제보가 자꾸 따라다니나요? 아예 님만 할까요? 토크온에서 괴물들 만나는 게 무슨 대단한...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면 그 머리 감겨주는 새끼 아니에요? 맞아요, 미용실에서 맞아요. 보조로 일한다고 하시네요? 이 새끼 맞아. 어제 그 새끼 같은데 그 샴푸로 머리 감겨줄 때 그 수압 조절 못 해가지고 씨발로 그냥 옷에다가 물 다 튀기게 하는 이상한 같은데 아 저 개구리 이모티콘님 약한 사람 괴롭히면 재밌어요?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아, 약을 하신 것 같긴 해요 아니 저 개구리님 피파 하시려면 소리 꺼놓고 하세요 병신아 아 나 씨발 그걸 못했네 아 꺼야겠다 소리 꺼야겠다 에이. 안경환님 예 그래가지고 손님들 몇 명 머리 샤브샤브 했어요? 네 40명 정도 합니다 하루에 알겠습니다 샤브샤브 전문가네 직종을 바꾸세요 머리 감기 손에 힘은 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김수현 말 맞네 그게 아니라 안경환님이 얼마나 토크온에서 쓰레기처럼 하고 다녔으면은 예. 예, 그 아프리카 방송국 채팅창에서도 제보가 들어옵니까? 아 뭐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경환님이 그 토크온 여자 만난 썰이나 한번 풀어주시죠 예 아, 저도 듣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풀어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경위로 꼬시는 거예요 대체? 목소리 존나 음흉한데 저런 새끼가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 나 말 안 해 김수현 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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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알겠습니다 안경환님 얘기해봐요 일단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 본인이 좀 어떤 사람들이 심신이 미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외롭고 우울증 있고 우울증 있고 약간 정신병자 조금 되기 직전인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대화하면서 찾는 거죠? 아유 어쩌다 보니 저도 뭐 제가 계획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일단. 저도 근데 예. 저도 그런 분을 만나봤는데 아, 그 팔에 있는 자해 자국까지 보여주시는 김소연님은 들을 줄을 모르네 근데 안경환님 예. 그러면은 우울증 있는 여성분들을 공략하는 게 안경환님의 악취미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안경환님도 그래,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주다 보니까 나 오빠같이 이렇게 말 들어주는 사람 처음이야 이러면서 만날래? 이래가지고 그래?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만났는데 여기 뭐 그러면 그 우울증 갤러리는 안경환님한테 뷔페겠네요 그냥? 아유 그런 거 안 합니다.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뭔가 근데 결여가 돼 있긴 해요 다 보면 결핍이 살짝 있는 분들만 공략하는 그 이유가 근데 그런 사람들밖에 안 엮여요 왜냐면 나도 왁구는 왁구는 어때 왁구? 나도 그런 왁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미용실 보조할 정도면은 그래도 왁구가 좀 괜찮아야 하니까 내 왁구 말고 상대방 왁구가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와가지고 님 왁구 말한 거 나 방송 한 거 전화 광진아 왜? 안경환님 왁구는 약간 네.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그 위대한 탄생의 백천강님 닮았다 그러네요. 조금 조선적이에요. 뭔가 딱 그 그려지네요. 예. 몸무게 되게 종이장 같은 그런 느낌의. 예. 하지만 대가리는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엄청 화려하게 애쉬 뭐 들어가는 그런 펌 같은 거 하고 약간 색깔도 그런 느낌으로 하셨겠네. 예 머리 약간 시드래곤 머리 예 박효신 머리 했네 하이님 네 아 안경원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요? 안 들으셨어요? 근데 하이님은 게임 중이라 안경원님이 쳐놓은 그물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조금 더 결핍이 있다고 봅니다 하이님이요? 네네 무슨 게임 하세요? 저 롤체야 롤체요? 아 결핍 심하시네 이분 롤체 하는 분들이 결핍이 심하더라고요. 왜요? 롤체 하는 분들이 이게 진짜 심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이 금요일에 심심하다는 것 자체가. 롤체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러시아 인형 중에서 이렇게 큰 인형, 그 안에 작은 인형, 그 안에 작은 인형,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역순으로 이렇게 그 그림 맞춰가고 이렇게. 메트료시카 인형을. 예, 그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 들던데. 근데 그거를 멍 때리면서 왜 하고 있어요, 그걸 대체? 마트료시카. 튀어 올리는 재미 있는데. 아니, 그거 해봤자 어차피 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네, 본인도, 김소연 님도 사회적 지위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포기한 상태여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저 사회님 같이 저렇게 목소리도 이쁘시고, 좀 자기 가꾸시면은 좀 남자들한테 인기 많으실 분들이 롤토체스나 하는 거 제가 저 안 가꾸는 것도 아니고. 하이님, 네네. 그 진중하게 좀 대화 좀 할 생각 없어요? 좀 롤체 좀 끄세요. 네네. 저 지금 승급해서 얼른 올려요. 그 중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끄시고. 좀 꺼봐요. 예, 저장 해두시고. 안 끌 거예요? 아, 안 끌 거예요? 아, 야, 안 끌 거야? 아, 야, 안 끌. 야, 안 끌래? 너 뒤질래? 안 끄면 뒤진다. 아니, 진짜 족같네. 아 오늘 반찬 썩었네 토콘 그래도 그나마 좀 저 오늘 불금이고 해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개새끼들 게임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쓰레기 토콘... 재료만 주워져가지고 예 무료 라디오 청취하는 새끼들이 많네요 진짜 그 지옥 가면 다 비벼먹을 그런 쓰레기 재료들이 여기 있는 바람에 포게임이나 씨발로 마코트야 일단 나갈게요 하는 것 같아요. 아 시간이요? 네. 그거는 뭐 조율하면은 맞출 수는 있는 거니까. 잠깐만요. 저게 노래하는 것도 저 새끼 짭 새끼 아닌가요? 네, 짭이에요, 짭. 아 원래 그 인천 나올로 오잖아. 짭 새끼 아니라고요? 맞는 거 같아요. 짭이에요, 짭이에요.
짭새끼. 일단 우리가 속는 셈 치고,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 새끼 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짭이라고요, 방장님. 아, 그런가? 너 짭이야, 뭐야? 말투가 천박한데 짭인 것 같은데, 저 새끼 저거? 노래하는 코트니. 네, 반갑습니다. 저 맞는데요. 새끼 마이크도 없네. 아니, 맞잖아, 이 개새끼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라이야, 뭐야? 아빠도 아닌데 뭔 소리예요, 방장님. 아니, 웅님. 제가 감을 좀 잃어가지고. 어? 예. 잠깐 그냥 내리셔가지고 다른 분 올려주세요. 예, 말하고 있다고요? 미친 새끼라는데요? 누가? 아니, 너 빨팽이라니까, 노래하는 코트야? 방에 다른 애를 자르라고? 아, 그래? 그럼 어떤 새끼, 잠깐만. 보자. 예. 찐 맞다고? 너무 맞아. 말투가. 찐은 맞긴 하거든요. 어떻게 맞아? 근데 일단 저는, 코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부터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요. 아니, 얘 살고 썼던 거. 일단 제 얼굴부터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컷치고요. 에이. 아니, 근데 말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츤데레, 이번에 츤데레입니다. 아니요. 아니, 믿어봐. 아니, 미혼이잖아, 미혼. 일단 코트님 얼굴부터가 제 취향이 아니에요.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근데 왜 너 혼자 그 빨핑이세요? 아니, 그 근데 방장님이랑 연결 안 되나, 방장님. 뭐야, 소연이랑? 소연이를 강퇴해볼까? 아, 됐나요, 이제? 네. 저분 말 안 들으세요? 아, 다른 분들은 다 들리는데 방장만 나랑 연락이 연결이 안 됐나봐. 아니, 그러면 방장이 그럼 저분 생각보다 내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좀 올려보세요. 체크 좀 해주세요. 아니, 올라가 있어, 이. 내가 토콘이 10년 차인데, 이 사람아. 그럼. 아니, 어떤 새, 저 새끼 같은 183에 77, 저 새끼 강퇴해보자. 아... 컴퓨터가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어이 씨발, 내가 컴퓨터 뭐 꺼야 돼, 뭐야. 내 나갔다 올까? 나 가? 심심한데? 그럼 둘이 대화를 좀 하고 있어봐봐. 그래, 알겠어요. 네. 갔다 올게요. 야,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니가 뭔 얼굴을 따져, 개 미친년아, 목소리도 개명진 같은년아. 무슨 목소리, 가물치 목소리 나는 병신년이, 이 방에서 여자라고 한 명 찍혀서 해줬다가 걔 지랄병이라고 잡았는데, 미친년이. 니 이 방에 솔직한 말로 니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깠어, 머리색 개 같은년아, 씨발년아, 미친년아, 못생긴년아, 뚱뚱한년아, 낙타 같은년아, 못생긴년아, 이 쌍둥이 같은년아, 더러운년아, 미친 개 같은년아, 병신 같은년아, 에라이 쓰레 같은년아, 못 빼가지고 씨발 패드리 맞추는 거 봐봐, 에라이 더러운년아, 에이 탕켜진 남년, 에라이 쓰레 같은년, 에라이 사랑주지 못하는년아, 에라이 개 같은 년아, 쓰레 같은 년아, 혼자 처음으로 개 지랄 밟았던 놈아, 에라이 미친 년아, 에라이 쓰레 같은 년아,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방장님 잘 들리세요? 양심 버지 누구 차이냐? 방장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아, 근데 웅님이 그 느금마 청년하고 지금 아까 그 패드를 쳤거든요? 제가요? 예. 방장님! 아, 방장님 나가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패드를 치면서 쌍욕하더라고요. 방에 계신 분 다 들으셨을걸요?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여자라고 해서 저런 괴물들까지 올려놔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방 그 퀄리티를 해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공주님의 그 진행 실력에 비해서 저런 우미라는 저런 미친 괴물 같은 사람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나를 한 시간 동안. 나를 어디 뭐 리모컨 마냥 이렇게 조종하면서. 예. 아니, 아무리 토크온이 남초화 됐다고 할지라도 방장님이 이렇게 이어주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예. 저런. 무료로 하는 건데. 그렇죠. 저런 괴물들은 올려놓을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 한 번씩 계좌도 까요. 사람들이 뭐 후원도 해주고. 어쨌든 아니, 어떤 여자 원해요? 아, 저는 진짜 여자면 돼요. 전 정말 순수하게 생각, 제가 방장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급해서 혹은 뭐 고파서 아닙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생물학적 여성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사람 많이 달라졌네. 저번에 한 1년 전에 한번 뵌 것 같은데. 아, 그때는 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보고 많이 따졌죠. 하지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또 오랫동안 하면서 또 재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생겼으면 성형수술을 시켜주면 되고, 피부에 뭐가 많이 났어요. 막, 뭐, 모공 각화증이라든지, 뭐, 여드름도 많이 나고, 막, 이러면은, 피부과 가가지고 제가 박피 수술 해드릴게요. 울세라 야무지게 맞춰드리고, 달에 300만원씩 때려 넣어가지고 피부도 바꿔드릴게요. 예. 네. 공략이 좋네, 공략. 그리고 지금 토콘, 앉아가지고 토콘 생활하면서 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보내드리고 저는 정말 다 보내드릴 그럴 자신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냥 저 진심 같은데 목소리가 떨리네. 네, 맞아요. 저는 정말 렌민을 정말 약속을 드릴게요. 렌민 약속을 드릴 테니까 정말 마음만
마음만 올고 닿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웅님처럼 패드립 치고 예, 그래. 미친 짓 하는 저런 여성분들보다는 예, 마음마저 괴물이 돼버린 사람은 싫습니다. 좋습니다. 코트님 뭔가를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올 고진, 올 바른 그런 한번 여자를 여자 저 새끼밖에 없는데. 웅님이요? 한번 올려주시죠. 네. 아, 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우리 예.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예. 용님, 좀 아까 제가 봤던 모습 때문에 너무 웅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겼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요. 아니 본인이 올라오겠다고 해놓고 뭔가. 회장님 이제 본인이 좀 그런 이제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웅님, 잠시만요.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성형을 시켜주면 되고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 성형 시켜줄 돈은 있으세요? 웅님. 네네네. 본인은 견적이 안 나오는 더러운. 예, 괴물이잖아요. 화장실이랑 아가리 닥치시고요. 아니 근데 저기 성형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성형외과 가가지고 성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 집에 불러다가 강간하고 너네 편집이라고 하시면 카스라이팅하고 막 강간한다고요? 내 새끼는 반장님 저도 조금 안 받아주거든요. 아 좀 더러워요. 반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닿지 않고 네. 싶어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저 사람이 언니,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 동그랗게 뜨면서 이제 손 이제 입에다 갖다 대면서 막 그렇게 또 이 귀하는 아, 그런 사람을 좀 역겹거든요. 대단한 게 찐인 게 코트님 예, 예. 오기 전부터 이제 저런 이제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저분이 아... 아까 남자가 페라 남자 차에 엄청 주목을 하셨거든요. 차. 남자 차요. 예, 차가 좀 이제 뭐 페라리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 하더만 뭐 구화방 나오니까 바로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차에 치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네, 일단은 제가 아, 차에 치여가지고 도로 위에 메시드 포테이토가 네, 되고 싶어서 네.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은 저기 청란 롯데캐슬로 나오세요. 제가 바이크로 한번 밀어드릴게요. 예. 나 병실 차. 아 웅님 나가 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호트님 차 어떤 거 타고 계세요? 웅님은 저 차에 네. 치여 죽고 싶나 봐요. 혹시 볼보 타시는 분 계시면 웅님 좀 차로 좀 쳐주시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방장님. 예, 예. 이 커플방이 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여성분을 좀 많이 그 보유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너무 당장 뭔가 즉흥적으로 연하가는 좀 그러니까요. 방장님 저 좀 친추해 주시고 여성분 혹시 아, 잠깐만. 예. 괜찮은 분 나오면 저로 한번 초대해 주시겠어요? 괜찮은 분 나오면 예, 제가 예, 그러면 예. 진출을 할게. 제가 원래 여자만 진출하는데 진출 코트님 진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러면 한번 네. 초대해 주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마음이 어때 뭐 올고진 여자? 아 저는 저 움 같은 저런 네 미친년만 아니면 돼요. 아 근데 네. 저분이 괜찮은 게 161에 48로 아까 밝혀졌거든요. 인증됐나요? 방장님이 인스타그램 아~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검증이 안 됐어요. 예예 예. 몸뚱아리는 제가 봤을 때 100% 예. 약간 뉴욕 양키즈 4번 타자 닮았을 것 같고. 그 약간 좀 그리고 뭐랄까 좀 태릉 선수촌에서 방금 뛰쳐나온 예. 더러운 멧돼지가 연상이 되거든요. 예. 내가 봤을 때 딱 봐도 목소리는 저렇게 얇게 내지만 집구석에서 딱 보면은 저 새끼 그냥 바로 헬스장 데려가면은 용상 137 것 같아요. 아. 정말 더러운 예. 더러운 멧돼지 년이고 정말 저런 년들의 특징이 뭐냐? 투포한 야무지게 던져요. 예. 뭔가 우리나라 체육계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토크온에서 예. 남자 찾지 마시고 예, 체육계로 가셔서 본인의 예. 어떤 그 저 쓰임을 제대로 좀 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주 뭐 야무지게 만드네. 네, 네, 네. 우님 나가 뒤지시고요. 개 병신 같은 거나. 예, 나가 뒤지시기 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씨발요. 아 근데 진짜 불금에 해서 그런지 좀 어질어질하네. 하나누구야 저 자신은 되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왜 목소리가 안 좋을까요?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사실 저는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데요? 우리 아빠 목소리 좋은데요? GAP님? 네. 이 방에서 가장 더러운 하층민 목소리로 당첨되셨거든요? 닥치라고요. 목소리가 거의 염소 목소리가 나네요. 그쪽은 남말고 느낌 나는데. 근데
진짜 코트님 같이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보면은 뿔 두 개 난 염소가 갑자기 사람한테 침 뱉으면서 이상한 소리 내거든요? 그게 GAP님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코트님 저도 까주세요. 아 싫어 님 소리 끄겠습니다. 네. 방에 혹시 여성분 없나요? 저요. 아씨 나가야겠다. 아 노래방 아까 되게 뭐 노래 뭐 관련으로 되게 많던데 이어 부르기 방 말고 가르쳐 준다고 했던 방도 있었고 근데 주말이라고 여러분들 항상 뭐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이 방 아까 내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방 연결 너무 오래 걸린다. 때리지 마봐. 네가 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뭐야? 야 코트야 친구 데려오지 마. 아 저 데려온 적 없습니다. 웃기마 너 들어올 때 네 명이 따라 들어와. 제가 초대했다는 증거 있나요? 초대했다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군항제님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군항제님 좋아하는 거거든요? 항제님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뒤집을 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코트 맞네. 예 맞아요 우주님. 뭘 진짜 코트 아까 저한테 아 군항제님 소리 끌게요. 아 존나 듣기 씨발 새끼가 좀 닥치라고 개새끼. 황제야 이 개병신아. 너도 내가 뭔 애들을 데리고 와 미친 새끼야. 방송하다 보니까 그냥 야, 쫓아 들어오는 거지 미친놈아. 야 배그 방송 같은 거 보면 이게 저기 뭐야 그 저격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황제님. 강타한 다음에 에라이 씨발 또 여자 침막하게 숨어가지고 개새끼 또 여자한테 어떻게든지 빌붙어가지고 기생충 같은 새끼 꺼져 개새끼 남성성 거세당한 새끼야 병신 새끼가 괜히 시비 걸고 시발놈이 예 아니 방 아 오케이 좋았고요 좋습니다 네 보다 못해 강퇴해 버렸네 아하 강태를 좀 많이 당하네 오늘. 아... 아 안녕 반갑다. 안녕. 아 나 너무 지쳤다 얘들아. 왜? 아니 오늘 토크온 오늘 좀 불금이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진짜 너무 많은 그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늘 되게 많이 들어왔네.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불금이니까 밖에 나가 친구 만나서 놀고 뭐 술 먹고 이럴 텐데 아 토크온 하니까 진짜 정신이 썩는 것 같네. 이 방에 잠시 좀 쉬었다 가도 되겠니? 그래. 아 잠깐만 지금 얘기했던 게 방장이 아니었구나. 어. 어, 넌 뭐야? 나 뭐냐고? 어. 그냥 여기 사람인데. 아, 펄슨이야? 한 명의 펄슨이었어? 어. 그래 알겠어. 비플이지 비플. 아니 난 너가 방장인 너가 얘기한 줄 알았어. 아닌데. 되게 그래도 잘 받아줘서 고맙다 야. 그래. 정진이는 넌 뭐 하고 있어 지금? 카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어. 그거 넥슨 게임 아님? 맞아. 좀비 잡는 거? 짬비? 맞아. 그들이 온다 하고 짬비 유인하는 거 그거? 어 맞아. 너 몇 살이니? 27 여자야? 아니 남잔데 남자야? 어 목소리가 근데 왜 그래? 이럴 수 있지? 존나 이중성이다. 아 근데 27 먹은 남자 짬비 위인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개 재밌어. 내 직장 상사라고 지금 총 쏘고 있거든. 나 뒤졌으면 좋겠다고. 아 그 맵에서 그 방 안에 들어가갖고 다들 이렇게 그 쪼그려 앉아갖고 좀비 하나 죽이는 거 하는 거잖아. 그럼 아니 난 사냥단이지. 아 그래? 그것도 좀 수요층이 아직 있나 보다. 많지. 아 많이 해? 짬비 윈 그거? 엄청 많이 해. 그래. 방장은 어디 갔니? 몰라. 아 방장은 몰라? 아까 잠깐 나간 거 같은데 화장실 갔나? 아 근데 너 목소리 진짜 여자 같다. 그래. 어...
아, 장난으로 남자라고 한 거라면 지금 얘기해줘. 아니야. 진짜 남자야? 어. 군대 갔다 왔겠네? 응, 갔다 왔어. 몇 사단? 27사단 갔다 왔어. 전우, 시작. 어? 전우. 웬 전우? 군가 시작한다고 전우. 전우. 난 군가 안 배웠는데? 지랄하네. 진짜야? 훈련소에서도 배우는 게 전우인데? 훈련소에서 우리 사단가만 배우지 육군가 잘 안 배워. 에이, 뭔 소리야. 결의의 늠 이거 모른다고? 응, 나 사단가만 아는데? 말이 안 되는데? 구라 같아. 전우를 왜 안 배워? 아니, 우리 사단가밖에 안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육군가랑 그 교재를 준단 말이야. 오케이, 신기한... 알아서 사단가 레츠고 시작. 깊은 산, 아니 지랄하고 아, 깊은 산, 산 깊은 골 적막한 산아 눈 잠깐만. 내린 숲속을 우리 우리는 간다. 아니야, 야 잠깐. 이 새끼야. 아니야 장난 빠냐? 이게 어떻게 사단가야? 이색 칠가 뭐지? 몰라 기억 안 나. 지랄하네 이 새끼. 저기 아니 신년 가이드북에서도 우리 사단가는 날가천을 하고 있네. 전선을 간다가 어떻게 너네 사단가야? 아 까먹었어. 에 개소리 하지 마. 아 안 믿을 거면 씨발 왜 물어봐. 몰라. 존나 말해도 씨. 닥쳐 그냥. 저기 상사랑 그거 저기 짬비 그거나 해. 짬비 윈. 오케이 바로 강퇴당 있고요. 너무 좋았고요. 아 진짜 혼술방 진짜 없어져야 돼. 혼술방 왜 이렇게 많아 미친 새끼들. 와 아 나 진짜 얘네들 진짜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존목질 하잖아 저 안에서. 어 GST다. 안녕하세요.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네요. 아, 근데 GST님. 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도콘에서? 예? 예? 이해가 안 가요. 뭐가요? 아니. 예. 재밌어요 토콘?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들어와 있고 무슨 존목질 존나 하고 맨날 무슨 뭐 도박 게임이니 뭐니 하면서 여자애들 친추해놓고 이 토콘 내에서 존목질 한다고 카톡 오픈톡 아이디 만들어갖고 그거 거기다 사람들 집어넣어놓고 뭐 하시는 거 대체? 제 감성 왕국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 대답 좀 해봐요. 예, 아이 현생에서 누리지 못하는 예, 예 랜선 알파메일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현실에서 누릴 수 없습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오늘은 또 뭐 그 저 뭐 저 뭐 게임하는 거 그것도 사람들 멤버 모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돈 필요하신 분 방인데 예 노예녀 하나 구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이런 뭔가 좀 토크온에서 전에 활동하시던 어떤 그런 그 패턴 같은 걸 제가 봤는데 GST팀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 GTA 같은데 나오는 흑인 약간 그런 그 뭐 업자 같은 느낌? 약간 그래가지고 여성 편력이 좀 심해서 여자분들 많이 데리고 있고 그 여성분들은 무슨 뭔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 허슬러시네. 아니요. 우리 크루원들이 설명을 해줄 건데 예예.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 그럼 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밸런스 맞춰놓고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 지금 그 방에 지금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18명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야 저 출근한다 뭐 한다 예, 나 지금 치킨 시켜 먹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상의 넋두리들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보다는 예 토콘 뭐 몇 번 방에서 싸움 났다 음 예 호출을 때려가지고 예
다 같이 가가지고 도륙질 하거든요. 아, 아 그러면은 이 저기 GST니 모은 멤버들 중에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몇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간부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밤이 같은 경우는 랜선 서큐버스고요. 아, 밤이님 저번에 저한테 사진 인증했던 그분인가요? 아니요, 걔는 잘랐습니다. 예, 조카에 생겼더라고요. 예. 예. 약간 그 저 디즈니 인어공주 이번에 영화 실사화 할 때 그 여자 캐릭터 닮았고요. 예, 눈이랑 눈 사이가 너무 스페이스바를 많이 띄어갖고 좀 눈 예, 눈 사이가 좀 띵땅땅 노래 부른 너무 닮아가지고 예, 좀 별로였어요. 아니 띵띵땅땅 불렀던 그 응이유님은 좀 귀여운 편이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열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밤님 같은 경우는 지금 GST 이 그저 그 사발크루인가요 거기가? 예. 근데 진짜 감스트님이 이거 보고 좀 뭔가 기분 나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철수해야겠죠. 본인이 애초에 짭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넷상에서 활동할 때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선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요. 좀 선을 좀 지키고 활동을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밤님은 그러면은 어떤 분인가요? 밤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어, 잘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사세요? 인천요. 어, 인천이요? 네. 어, 인천 어디세요? 부평이요. 아, 부평.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26살이요. 아, 26살. 어떻게 하다가 네. 이렇게 사발크루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납치당했어요. 아, 납치당했어요? 응. 아, 그 GST님 괜찮죠? 사람이 되게. 네, 괜찮아요. 토큰에서 본 사람 치고 뭔가 서글서글하고 뭔가 정상이에요. 좀, 예, 응. 주변에 사람들 많이 꼬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인싸예요. 어, 멋있어요. 예, 그 생긴 것도 괜찮다던데요, GST님?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GST님. 예. 얼굴 깐 적 있잖아요, 본인. 아니요, 깐 적 없고요. 예. 안 깠어요? 예. 어,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GST님 실제로 잘생겼다고? 한 두 명한테만 깐 것 같네요. 예, 그 사람이 제보를 해줬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GST님 얼굴을 좀 어떻게 메일로 봤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예. 아, 나쁘지 않게 생겼던데. 예, 자 넘어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이제 밤님. 네. 그 토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좀 오래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네. 알겠네요. 저랑 싸운 적은 없나요? 네, 싸운 적은 없어요. 아, 그럼 게스트 방송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망해요. 뭐가, 아, 제 방송이 망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망해요. 본인 인생이 망한다고요? 네네네. 이런 씨발년을 봤나, 개같은 년이. 네가 뭘 씨발, 뭘 잘났다고 개같은 새끼야. 뭐 하는데요, 밤님은? 저 아무것도 안 할 백수예요. 방, 어, 백수면 이미 망한 인생 아닙니까? 저요? 예예예. 예, 예. 네, 망한 인생이죠. 이제 더 나락으로 갈까봐. 아, 제 방송 나왔다가 더. 아니 근데 좀 너무 말씀 심하시네. 아, 그래도 지금 2,500분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는데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을 되게 가치 없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발언 아닙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코트님이 모자라서 그 나락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제 왁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방송에 나오기에는 에이. 적절한 외모는 아니다. 네, 맞아요. 근데 GST님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약간 좀 서큐버스라 그래요. 서큐버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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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정정하게 랜선 서큐버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면상은 예. 완전 좀 뭐라 해야 할까 좀 그 병원균 같은 게 많이 얼굴에 올라 있는데 예, 랜큐버스, 뭔가 랜큐버스. 아, 랜큐버스. 약간 목소리로 조지는 예. 예, 개새끼네요. 그러면. 예. 자, 자, 욕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GST님. 예. 그 저 사발크루를 좀 키워가지고 제 그 코트 노래하는 코트 방송에 그 게스트로 한번 저기 그 저 그 예, 이번에 야옹님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좀 예. 빌런 초대석 이런 거를 좀 이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나저나 저 냥냥이 한번 보고 싶은데. 예예. 예. 예 어떻게 만나지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GST님이랑 야옹이님이랑 이어드릴 생각이 없고 제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셨는데 본인이 사발크루를 키워갖고 여자 멤버 한 명을 야 너 이번에 저희 사발크루를 알리기 위해서 토크온에서 이렇게 어 약간 양지에서 활동하는 이런 크루들도 있다 하면서 이런 걸 알릴 겸 우리 사발크루를 알리기 위해 노래하는 코트 방송에 나가서 빌런 초대석을 좀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예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진짜요?
예.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사실상 하청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진짜 좀 외주를 맡길게요. 예. 예. 지금 하청으로서 저 여자분 여성 편력이 좀 있으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따르시니까 GST님을 예. 예. 좀 꽂아주세요. 네 죄송한데 윤 사장님이 예예. 예 그 그 세금 납부가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만약에 꽂아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사발크루를 위해서 치킨 다섯 마리 치킨 다섯 마리면 씨발 지금 얼마야 그 치킨 다섯 마리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아니 GST님에게 그러면은 제가 섭외비로 10만 원 드릴게요 오 짜스 10만 원 드리고 여성분에게도 출연료로 10만 원 드리고 어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토콘에서 만났을 때 한번 뵙도록 합시다 GST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잘 가시고 네 아 좋아요